자기야, 응. 닭이 많아서 응. 물부터 붓는데 많이 해드릴까? 응? 양념을 좀 많이 해드릴까고. 그 다음에 양조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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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설탕. 설탕 좀 부어. 얼만큼? 한 번만 더 해. 됐어. 그리고 물엿. 물엿? 응. 내가 그만할 때까지. 그만. 그 다음에 맛술 부어. 맛술? 그 다음에 참기름. 마늘 좀 듬뿍 부어. 마늘. 수북이. 됐어. 그 다음에 후추. 그리고 서서. 되겠나? 자기가 볼 때. 물기가 나오니까. 그리고 간을 따라. 어우, 맛있다. 됐어. 됐어? 그 정도면 되겠어? 됐어, 그럼. 참기름 들어, 듬뿍. 당 냄새 제거에 그만이 돼, 됐어. 당 냄새 제거에 참기름 그만이 돼. 참기름이? 다 해야지. 너무 하고 하지. 그래? 그럼. 불 좀 낮춰요. 끄지 말고. 새하루. 네. 기름기를 빼야 되니까. 됐다. 되겠나? 아, 손 뛴다. 안 뜯으려나? 여기서 그렇지 않아? 다 보도 되잖아. 됐어. 됐어. 이제부터 시작해야지. 이제 양념 장도 해야지. 예? 그걸 적어 놓고. 그냥 이렇게 먼저 넣고. 이렇게. 이제 저거 야채 넣고. 먼저 당근 양파. 그렇지. 그, 좀 넣고, 요거, 봐. 다 넣어야겠다. 다 넣어야겠다. 봐. 내가 많이 잊은 데 있잖아. 이거 정도면 되겠다. 이제 꿀을 올리면 김이 나잖아. 그러면 저거 하고 다 넣으면 돼. 그, 저기, 당면하고. 한번 끓이고, 이거 어느 정도 익었다 싶은 당면하고. 넣으면 되니까. 됐어요. 자, 여기 생강. 당냄새 제거하기 때문에 생강 자 당면을 이렇게 잡아주면 다 퍼지니까 그리고 올라가시면 이렇게 하고 뜨거워야 되니까 이렇게 그리고 저거 다 넣어야지. 넣어야지. 고추하고 파하고. 이렇게 하고 서서히 간을 이제 가야지. 잘 됐네. 맛있는 찝다.
맛있는 집도 잘 됐습니다. 맛있겠다. 뚜껑 닫아. 절로 갖다 놓을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성한 부부예요. 다성한 부부입니다. 오늘은요, 모처럼 찜닭 했어요. 예. 맛있게 했어요. 이렇게 찜닭 해서 맛있게 먹을게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목사. 찜닭을. 자기야, 덜어야지. 내가. 자기 먹어. 당면. 당면이 맛있어 먹어봐. 어땠나? 맛있나? 자기야, 어땠나? 맛있어. 맛있나? 간이 됐나? 냄새 하나도 안 나고. 괜찮네. 그지? 감자가 맛있다. 감자. 신고수를 하는데 딱 됐네. 아까 그대로 간장 그거 조금 넣어서 괜찮은 거야. 간장? 아까 안 그러면 신고수가 안 돼. 밥을 너무 많이 먹었다. 그러고 보니까. 밥이야? 덜어야 되겠다. 아까 덜어놨어야 되는데. 내가 덜어놨어야 되는데. 좀 남겨.
닭고기 잘르기로 잘 잘랐네. 양파하게. 닭고기? 닭다리. 닭다리 잘라졌구나. 이 레시피가 고급인 것 같아. 고급? 고급 레시피 같아. 닭도리탕 하면 배갑게 하잖아. 닭도리탕, 닭도리탕은 맛이 또 나고, 이거는 보니까. 진짜? 응, 진짜 고급 레시피 같아. 그냥 간장이 아니고 양조 간장으로 이거는 간장. 닭고기 맛있다. 이거 먹어봐. 이게 딸랑 닭고기인데 맛있네. 이게 어디 쪽인지는 몰라도.
됐어. 내가 먹을게. 내가 먹을만. 난 당면. 당면. 아, 더워. 땀이 계속 떨어지네. 그저 힘들게 밥 다 먹었네. 당면 먹어도 속이 좋았다. 다 먹었어. 좀만 있어. 잘 먹었다. 잘 먹었어? 자기는 별로네. 맛있는데? 응, 맛있어. 나중에 닭도리탕 한번 해 먹어야지. 어우. 인사하고.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